다윗의 별이 그려진 타악기, 플루트, 클래식 기타, 바이올린, 베이스 기타, 건반, 그리고 싱어들이 함께 부릅니다. 이스라엘의 평화를 노래하는 그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다 보면요, 저도 모르게 아멘으로 함께 기도하게 됩니다. 평화는 누가 거저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모으고 기도하는 중에 오는 것임을 그들도 알고 있겠죠. 또한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이 가지는 선민에 대한 자긍심으로부터 오는 평화라기보다는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하심으로 그 땅이 지켜져 가고 있음을 그들은 분명히 알고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녹아져 있는 평화의 땅, 하나님의 약속의 땅, 이스라엘을 축복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거기에 있겠죠. 그들과 함께 부릅니다. 오세 샬롬 빔로마브. 샬롬, 샬롬 알레이누 베아코 이스라엘. 야스 샬롬, 샬롬 알레이누 베아코 이스라엘.